아내에게 받았습니다. 저는 남편에게 전도받았습니다. 사위하고 딸한테 받았습니다.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. 사막의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.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. 너무 외로웠습니다. 우울하고 쓸쓸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또 불안감도 찾아오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의심의 마음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.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나 궁금했어요. 아내를 따라 분당우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다 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뭉클함을 느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.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.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옛날 마냥 밖에 나가서 다른 뭐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게 되고 남 앞에 가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. 딸내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서로 대화가 많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. 지금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생각하기 눈물나네. 다시 눈물나네.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 좋고요. 하나님도 너무 좋아해요. 정말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. 여보, 나로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, 아버지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윤소바, 딸 고마워. 진작 좀 해주지. 나 지금 암송이 잘 안 된다고. 아무튼 고마워. 여보,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지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. 여보, 사랑합니다. 성도님들,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